자, 여러분들 오늘 대한전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번에 미국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 수주권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악재를 없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주주님들 오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굉장히 좋은 자료들 많이 가지고 왔고요.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과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주주님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한전선 이 대응 전략 파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잇따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주권이고요. 1300억 규모 이상의 수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전선 최근 들어서 악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극복할 만한 그러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동안 어떤 악재가 조금 있었습니까? 이번에 대한전선 지금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기술 유출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조사 중인 건데 지금 이 고전압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국내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만 양산할 수 있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술이 유출이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전선이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가지고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좀 뼈아프다고 볼 수 있었는데 어떤 걸 유출했냐? 공장 건축 설비 설계도를 유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본사에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었고요. 가온건축이라는 곳이 이제 가온건축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LS전선의 이 케이블 공장 건설을 20년이 넘도록 단독으로 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LS전선의 이 경쟁사인 대한전선의 공장의 수주를 맡았다는 게 너무나 구린내가 난다는 거죠. 우리 가온전선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근거로 고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계약 금액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000억이 넘어가요. 이번 사건으로 혐의가 더욱더 늘어난다면 더욱더 큰 금액을 물어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수상하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 조사 들어간 것이고 충분히 여러분들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무조건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악재들이 있는 속에서 계속해서 수주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외국인 기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만약 이 기사가 진짜고 기술 유출이 됐다면 하한가를 단번에 갈 수도 있었지만 수급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하락을 했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을 받아줬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제가 우리 주님들 무조건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무조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망이 현재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분명 장 시작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오늘 대한전선 주가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줄 테니까 시초가에 반드시 매수해서 수익을 무조건 보고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대한전선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2분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대한전선 주가 굉장히 좋은 반등 보여줍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시초가부터 매수하시고 무조건 수익을 얻어가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줄 건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전부터 오늘 대한전선 주가 상승한다. 무조건 시초가부터 매수하시고 수익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꾸준히 제가 우리 주님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해드렸고요.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나는 진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을지 모르겠다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세 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는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은 어떠한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문자로 세 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전세 변동성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거라 이번에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로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필요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세 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력 전선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도 바로 하나 가져와서 매집주 하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바로 차트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보시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주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 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종목의 차트가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슈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민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바로 종목명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우리 매집주니까 그냥 편하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바로 종목명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4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둘 다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